그렇게 해주셔도 되고. 근데 뭐 물살 때문에 왔다 갔다 조금씩은 알아서. 아, 제가 만드는 아주 최소형 낚싯바늘입니다. 사냥의 기술부터 전통적인 낚시 방법까지 사바나로 떠나기 위한 준비 완료! 많이 배우셨죠? 네. 근데 우리 그 올가미는 뭐 이렇게 해봤으니까 가서 직접 설치하게 도와줄 테니까 제대로 가서 한번 깜짝 놀라게 한번 아무것도 못 잡아봅시다. 못 잡아봅시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얼굴들 기억해야 돼요. 가면은 이제 이게 지금 최상의 얼굴들이거든요, 지금. 이제 뭐 아, 어떡해. 은정이도 지금이야, 이제 은정이지 가면, 아. 그럼 우리 비포 앤 애프터로 사진 하나 찍어 놓자. 아, 그렇게. 나중에 한국 돌아올 때 찍어서 두 장을. 우선은 우리 선생님.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우리나라 약간 초가을 날씨인데요?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네. 같이 가세요? 아니요. 네? 이만큼 간다. 네, 맞아요. 거기 전 얘기 있는데. 나 수고했어요. 2년 전까지. 온다고 그랬습니다. 2년 전까지. 저희는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. 나만의 자유를 찾으러 가진 곳 가는 거야. 괜찮아 떠나 그냥 다. 자,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의 중심으로 입성하러 갑니다. 가면 갈수록 뭐 더 아무것도 없네요. 물도 없고 정말 메마른 땅인데 그냥. 무슨 달 착륙 같아, 달 착륙. 야, 우리 달에 온 거 같아. 그러네. 얘들아, 우리 달 착륙했다. 와, 색깔이 땅 색깔이.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아, 그, 뭐, 이 땅표지 나와요? 뭐야? 외국인은 정글의 법칙 최초로 농사. 농사권세. 그러겠네. 그럼 이게 뭐, 우리가 20일 코스가 아니네. 2년 코스네. 1년 코스 2모작으로. 태우야, 상투 씨랑 거 다 챙겨니 그때? 아, 오늘 계속 너 빼고요. 칼도 있나? 네. 칼도 있고. 아, 내롱. 사냥도 보자. 야, 하루쯤은. 이게 work hard work. 우드. 심지어 날이 없어요. 배를 잡는다. 와. 난 나한테 어울리는 거 찾았어. 정말 이것도 있어, 이거. 와. 그게 제일 난 거 같아. 또
수돌이 내가 수돌을 가져왔거든. 수돌로 가, 수돌 가져와서 조금만 갈면은 날카롭게. 이거 창으로 혹시 물고기 잡을 때도 쓸 수 있어.